뭐야 이거? 이거 맵에 들어가는 거 좀 아니지 않냐 이거? 아 이거 맵 한 마리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아유, 네. 우리 애도 여기 맵 들어가 있네. 저 안에서 화살 쏘고 있었네. 야, 여기 맵 들어갈 수 있어? 나도 들어갈래. 어떻게 들어갔어? 여기로 들어가는 건가? 어? 아, 여기구먼? 아, 여기네, 여기. 아, 들어갈 수 있네, 맵으로. 아. 보이십니까? 맵 들어간 거? 오, 아 여기가 문이네. 문이 맞네. 여기 들어갈 수 있다. 나중에 수성할 때 여기 잘 이용하면 되겠다. 그러면 이 벽으로 나오는 거야 그냥 들어가고 이거 뭐 이용하고 말고 할 것도 없네. 그냥 들어가고 그냥 나오는 거네. 난 또 뭐 이거 막힌 줄 알았네 저게. 그럼요. 판정은 그러네. 판정 다 들어가네 여기 안까지. 어, 그냥 테스처만 이렇게 놓은 거다. 아무런 그게 없네. 아, 저 지형적 가치가 없습니다. 갖다 버리세요 저. 도시니까 어차피 내가 도시를 내가 성이니까 여기 성 그냥 돌려버리죠. 내가 가지고 갈 필요가 없는 곳이라. 잡이 보이고 내가 일단 먹고 주둔군 필요한 거 좀 빼고 우리 애들 너무 좋은 거 넣어줘. 여기 좀 줄어들었으니까 여기서 챙길 거 좀 챙기고 어허 무기병에서 공병 넣고 됐다. 요거를 누구한테 줄까? 로날리온한테 하나 주자. 네, 킴리성 주고. 자, 이러면 쿠자이트 땅은 다 뺏었습니다. 그렇겠지? 뭐 없겠지? 쿠자이트 땅은 다 뺏었고. 사르고랑 약플란 못 뺐죠. 샤라 공성 갔는데 샤라도 못 뺏었죠 지금. 바타니아 트락토라이 뺏겼고. 아 지금 땅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방어하기가 쉽지가 않아 지금. 맵을 끝까지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자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고 아 쿠자이트가 얀세리트, 케르지트 이렇게 남았는데 이상하다. 미자메감은 뭐지? 이거 어디서 나타났는지? 새로 갑자기 클랜이 하나 생겼어요. 가문 세력이면 그건데 새로 나중에 추가되는 애들인데. 일단은 바타니아 쪽까지 갈 필요는 없고
서부를 때리면서 가죠, 서부를. 가까이에 있는 애들부터 때리자고. 일단 어디로 들을까? 북부한테 땅 뺏긴 것도 좀 짜증이 나긴 하는데 지금 북부랑 전쟁 상황은 아니니까 다른 스티커 가가지고 아 블란디아까지 여기서 안 되겠다. 블란디아랑 바타니아는 빨리 끝내야겠다. 이거. 그 전회차 때는 제국 애들이 난리 쳤었는데 이번에는 주변에 있는 애들이 난리 치네. 확실히 퀘스트 루트에 따라서 게임 성향이 많이 바뀌긴 하는 것 같긴 하네. 그게 맞는 것 같아. 블란디아랑 바타니아가 이 정도까지 난리 치는 애들이 아니었거든요. 짜증나기는 했지만 이 정도까지 호전적인 애들이 아니었는데 날뛰는 거 보니까 확실히 메인퀘 루트에 따라 성향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번 회차에서는 그러니까 제국 애들이 되게 조용했죠, 저한테. 나를 괴롭히는 게 제국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신제국을 하니까 제국들이 날 덜 건드리고 우리 애들 영주들과 관계도가 별로라고? 아 이거 다 막 모가지 치고 막 그래서 그럴걸요? 관계도가 안 좋은 건 솔직히 어쩔 수가 없어. 이거 모가지를 원래 안 쳤어야 되는 건데 이게 모가지 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지 뭐. 골드를 주면 얼마나 오를까? 칼리니아가 마이너스 87? 한 5만 골드 주면은 얼마 올름? 3 올름, 3. 5만 골드 주면 3 올릅니다, 3. 골드는 줄 게 못 되네. 나 영향력 다 썼어. 관계도 저거 답이 없어요. 아, 저거 관계도 챙길 거였으면은 애들 목 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였지. 목을 치고 다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돈 주는 건 가성비 진짜 안 좋아. 모레니아 성 먹고 가죠. 먹으면서 나와가죠. 서부는 솔직히 내가 전쟁 건 거라서 조금 모레니아까지는 먹자. 그래도 건들기가 애매하네. 서부는 군단이 또 나한테 온 거 본토로는 못 왔고 저쪽 블란디아 쪽으로는 오긴 왔는데 트락토라이 뺏어갔죠. 성 하나 뺏어갔으면 나도 성 하나 뺏어가야지. 내가 데리고 있는 다른 클랜들이랑 관계도가 나빠지는 거는 좀 에바긴 한데 중요한 건 그거죠. 그 뭐야
어차피 배신해봤자 다 모가지 치는 거 관계도 안 좋으니까 모가지 치게 되는 거라서 생각이 있다면 배신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관계도가 아무리 나빠도 죽는 것보단 낫잖아.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얘네들이. 내가 거금을 주고 성까지 줘가면서 데리고 온 애들이긴 한데 그걸 관계도가 안 좋다는 이유로 배신을 때리고 다른 왕국으로 넘어간다? 다 모가지 쳐야지. 방법이 없죠. 얼른 이거 먹고 서부쪽 도시 하나 정도는 뺏어 와야 될 것 같아. 어차피 전쟁 걸린 거니까. 바타니아랑 블란디아 병력은 저기 블란디아 쪽 내가 뺏은 데에서 좀 정예 병력 갈려 나가면 좋고, 내 도시랑 성 좀 뺏기는 건 어쩔 수 없긴 한데 갈려 나가면 좋고, 서부부터 좀 정리를 해야겠어. 길이 너무 멀어. 공중에서 누워 자는 애 뭐임? 사라짐. 저거 눈에 안 때려? 저 진짜 안 부술 거야 저거? 이거 진짜 문 안 열어 진짜 눈에? 이거 다 내가 열어야 되는 부분이요? 나 밀지 또.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내가 저걸 목을 따도 이전 회차 때는 우리 애들 관계도가 막 작살이 안 났는데 이번엔 왜 작살이 나지? 뭔가 더 구현이 된 건가? 애들 관계도에 대해서? 아니 타국 애들 목을 아무리 많이 쳤기로 선이 우리
우리 클랜 애들 관계도까지 아작이 난다고? 심지어 로날리오이나 이런 애들은 서부 애들이잖아. 쿠자이트 애들도 아니고. 모레니아성 내가 먹어서 주자 이제. 관계도가 말이 안 돼. 로날리온, 비잘토스. 그래서 효율이 얼마나 좋죠? 10 정도 떨어지는데 다른 애들이랑 20다 떨어진다. 잔혹한 성격? 잔혹한 구두쇠의 부정직함. 아, 그래요? 구두쇠의 부정직함 저거는 아마 그 도시를 내가 하도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부정직하다 내가 다 먹고 있으니까 그러는 것 같고 구두쇠도 아마 그런 맥락이지 않을까. 후야주가 공성을 당해? 이거 좀 에반데? 후야주 센데 저기 공성당할 그게 아닌데. 공성시 성격도 반영이 된다고요? 아, 뭐가 여러 가지로 많이 짜잘짜잘하게 구현을 많이 해놨다. 저기까지 방어를 해주러 가느냐 마느냐. 포로스랑 제오네카 정도는 먹어두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해야지. 먹어가면서 정리를 할까?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지금 더 많이 복잡해졌네. 원래 1.6 버전 와서 생각보다 구현된 게 되게 많아요, 지금. 왜냐면, 방금 이것도 봤듯이, 나 이거 타이틀 이거 얻는 거나 처음 봤어. 1.6 버전 와서. 아, 너무 일찍 들어왔다, 얘네. 아, 얘네. 이길 순 있겠는데, 공성은 못칠 수도 있겠는데. 얼마나 세냐, 너네. 정예 병력이네. 포로도 다못 먹고, 포로도 마음껏 먹을 수가 없고. 대장간 오더로 사이 안 좋은 애들 관계 개선. 대장간 오더도 이제 해금 다 했으면 귀찮죠. 대장간 오더 돈 되는 거 아니면 안 하게 되던데. 근데 나중 가서 진짜 관계도 관리를 꼭 해야만 한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퀘스트도 다 하고 오더도 다 받고 해야겠네. 근데 영주들 간의 관계도에 생각보다 많이 공을 들이네요. 마블이. 헤이월즈가 생각보다 그런 부분을 왜 깨 구현하려고 하지? 확실히 지금 1.6 버전 보니까 많이 어려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구현된 게 많아지긴 했다는 게 느껴지네요. 그 관계도 쪽도.
문제도 그렇고. 근데 저게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게 또 신기하네. 반란을 일으키고 배신하면 다 잡아다가 모가지 치면 되는 부분이니까 뭐 걱정할 건 없습니다. 클랜이 하나씩 줄어드는 거는 조금 아쉽긴 한데 뭐 새로 관계도 좋은 클랜 데리고 오면 되는 부분이니까. 아니 제국치고 방패가 허술하네 너네. 역으로 또 영주한테 끌리는 거 봐라. 기병 들어오시고 공기병 자리 잡으시고 고병대 아직도 싸우고 계셔? 고병대 자리 잡아. 돌아와 돌아와. 아직 한 웨이브 더 막아야 돼. 맞아요. 지휘하다 보면 또 뺑이 맞고 죽어요. 공성이 은근히 화살도 잘 날라와 막히고 좀 그 공간도 어깨빵 많이 당하다 보니까 안돼. 메나블리아토는 위험해. 분단병한테는 돌격 비비기 하겠는데 메나블리아토한테는 못하겠어. 너무 무서워. 기병 돌격 박은 듯 나도 기병 돌격 받고 보병 앞으로. 공기병 돌려. 공병도 나가자. 노래 바뀌었죠? 와, 우리 애들 기술 점수 막 올라가죠? 잘 성장하고 있구만. 나중에 조카들도 다 받아들여가지고서는 길러야겠다. 솔직히 저렇게 병력 많은데도 도망가는 거 좀 별로지 않습니까? 끝까지 싸워야지. 너네들이 성공을 건 거잖아, 이거. 투창 미쳤죠. 그거 투창은 어차피 너도 나도 한방컷이라 진짜 맞은. 근데 거의 웬만해서는 안 맞는데
맞아서 죽으면 기분 나쁘지. 특히 산적 은신처 털 때가 제일 짜증나긴 했었는데. 내가 던지면 다 이상하게 안 맞는데, AI들 던, AI들 추창 실력은 장난 아니에요? 다 풀어주죠? 잡아봤자 뭐 의미 없는 애들이니까, 일단 다 풀어주고. 단계도 개박살이나 있네, 다. 이게 하도 목을 쳐서 그런가 관계도가 제국 애들한테 그냥 모든 영주들한테 관계도가 다 개박살이 났다고 봐야겠네. 이런 카타프락트 그리고 중기병만 챙겨도 지금 아 포로 아깝긴 하다. 방법이 없죠, 이거. 아, 잼나게 게임하는데 시청자분이 적은 게 이상하다고요? 게임이 정발을 안 해서 그렇죠. 워낙 그리고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골수로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하시고 잘하시는 분들이 깊게 게임을 또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이 게임이 이제 정발을 하면 재밌게 할,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발을 하면, 물론 정발하는 동안에는, 뭐야, 마블에 이제 관심 갖고 계신 분들도 플레이를 직접 하고 계실 테니까, 대신에 이제 마블 게임에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이제 정발했다고 해서 이 게임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 이제 제 방송 와서 노시면서 정보도 얻어가고 하시는 게 좋죠. 아마 마블 이렇게 뭐 멱살 잡고 끌고 가면서 하고 있는 스트리머는 거의 저밖에 없지 않나. 트위치에서. 근데 저는 마블 뭐할 때마다 재밌어가지고 회차를 몇번 해도 재밌더라고요. 그쵸, 마블이란 게임이 처음에 진입장벽이 조금 높아요. 그래도 워밴드라도 해봤던 분이라면 거의 뭐, 어렵지 않은데, 초보분들한테는 되게, 좀, 어렵죠. 진입벽이 높지. 근데 토탈워 쪽도 진입장벽 높던데, 제가 게임 플레이 시작했다가 손 놓은 게 토탈워였는데, 옛날에. 옛날 토탈워. 분단병을 좀 챙길까요? 아, 아깝다. 좀더 챙길까, 분단병? 아, 지금 토탈로는 친절한가요? 저 옛날에 진짜 무슨 시리즈 뭐였는지도 기억 안 나는데, 한 10년, 고등학교 때인가? 뭐, 한 10년도 더 되긴 했는데. 토탈로 재밌겠다 해서 다운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와, 씨, 너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 거야. 전쟁이 열렸는데, 갖다 박으면 다 죽고. 너무 불친절해서, 바로 게임 삭제했던 기억이 나네. 대항해 시대 시리즈요? 저 대항해 시대 4 파워 키트 우리 복돌이 친구를 파일을 갖고 다니면서 하고 싶을 때마다 했습니다. 대항해 시대 온라인도 옛날에 했었고, 처음에 이제 출시 나왔을 때.
대항해 시대포 이번에 새로 나온 것도 하고 싶긴 한데, 솔직히 뭐 내용은 똑같지만, 윈도우에서 돌아간다는 거. 그리고 또 그래픽도 좀 나아졌고. 아, 물론 뭐, 거기서 거기긴 한데. 지금 3타로는 또 사람들 재밌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항해 시대 시리즈는 제가 대항해 시대 시리즈 제대로 진짜 뿌리 뽑아가면서 해봤던 거는 4, 4밖에 안 해봤어요. 4PK. 거의 뭐 웬만한 아이템 같은 거다 어디 있는지 찾아보면서 다 수집, 웬만한 거다 수집해서 할 정도로 했었는데, 대항해 시대 4 재밌습니다. 진짜 명작이에요. 캐릭터마다 이제 다 통일해가지고서는 이벤트 다 보고, 스토리 다 보고. 자, 아무튼 오늘 11시 반이 넘었네요. 저 이제 일하러 가야 됩니다. 자, 서부 포로스 공성전은 다음 방송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